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당성가 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미사 중에는 함께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 기억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원하는 지향이 하느님의 뜻에 일치해서 꼭 필요한 은총을 허락하십사 청하며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18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최 구원의 하늘.
당신께 바라나이다.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주소서. 주님 당신의 사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필립피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솔매 성지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이용호 바오로 신부입니다.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간직되시기를 청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연속된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분들, 많은 일상의 변화들 속에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방재청 그리고 공직자분들, 휴일도 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의 피곤함도 저희에게 울려 퍼져오고 있습니다. 찐덕이는 여름의 습한 공기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환자분들을 돌보셨고 지금도 여념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료진과 간호사 선생님들, 많은 봉사자분들의 지친 탄식도 저희에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분들과 가족들, 그와 관계된 분들의 절규와 탄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경제적인 궁핍에 내몰린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우리 모두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돈에 빠지게 하는 요즘의 아픔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멈추게 한 이 엄청난 사건을 접하며 우리 잠시 멈추어 그동안 경제 지상주의만을 꿈꾸며 마음껏 자연을 약탈하고 유린하며 살아온 인간주의적 세계관에서 잠시 멈추어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경고하는 듯합니다. 술매 성지를 방문하시던 수많은 순례자분들도 멈추어 선 지 오래입니다. 침묵의 성지가 된 듯합니다. 그 가운데 잠시 멈추어져는 우리 모두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이 모든 아우성 소리와 절규와 탄식의 소리들, 이 모두가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스스로 고발하는 아우성이요, 절규이며 탄식입니다라고, 이 부족함의 고발을 오히려 가엾이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함께 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1년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가경자이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몇 년 전부터 이 뜻깊은 해를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실 많은 걱정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교황님께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좌절된 마음으로 위축되어 있는 한국 교회에 2021년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으로 선포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계시기에 힘을 내어 여러 가지 뜻깊은 축제들을 준비하고 있는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속에 축제의 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릇 축제는 기념제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가운데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늘 조명하는 것이 축제의 본질입니다. 저는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의 탄생일인 1821년, 꼭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1784년 이승은 베드로에 의해 시작된 한국 천주교회는 1801년 정조 임금이 죽고 어린 11살의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정순왕후의 섭정을 통해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승훈, 이가환, 정약용 이러한 분과 같은 천주교 신앙인들과 진보적 사상가들이 처형 또는 유배되고 중은무 신부님을 비롯한 신자 약 100여 명이 처형되고 약 400여 명이 유배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1817년 인도에서 발병한 콜레라가 전 세계를 휩쓸며 중국을 거쳐 조선에 상륙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계적인 감염병으로서 콜레라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21년과 22년에는 조선 전체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만 사망자 수가 누적 10만에 이른다 이렇게 보고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랄만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봉건왕조의 의료체계와 방역체계는 무지한 상태였고 이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국가적 재난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빌고자 미신 행위에 기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쟁으로 인한 정치적인 불안감이 엄습하던 시기, 봉건 계급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던 시기, 세계적인 전염병인 급성 콜레라로 민심이 흉흉했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조용한 시골의 산속, 가정 신앙 공동체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1821년 3월 1일 충청도 청양 다락골 성지에서는 가경자이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 1821년 당진 솔메 성지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분의 탄생 200주년을 기리는 축제가 바로 올 11월 29일 대림시기를 시작으로 열게 되는 희년의 축제입니다. 김대건 최양업은 15살의 나이에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 프랑스 신부님들로부터 당시까지 이어져 온 철학과 신학, 과학기술과 항예술,
의술 등을 접하게 되었고 사제가 되어 조선 땅에 입국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하느님 백성들을 위해 스승 신부님들에게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물을 정화하여 콜레라를 막는 방법과 의술, 기술들을 전수해달라고 청하며 하느님 백성들에게 사제로서 생명을 살리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셨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인 이성을 통한 의학과 천주교 신앙이 구분되면서도 서로 보완되는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었고 두 분 신부님은 이를 위해 온 삶을 바치셨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뜻을 계승해서 1984년 한국천주교회는 창립 200주년과 103위 성인들의 탄생을 통해 이 땅에 빛을 이라는 슬로건 속에 당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셨음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또한 1989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 성체대회를 통해서는 헌혈, 장기 기증, 시신 기증 등을 통한 한마음 한몸 운동이 전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키고 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신년의 축제에도 세계적인 전염병이 확산된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나누는 삶을 나눌 수 있는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신의 삶이 새롭게 꽃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우성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듯한 침묵의 시간이 함께 공존하는 요즘입니다. 탄성 속에 자리 잡은 침묵의 시간을 활용하여 잘못을 뉘우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연을 유린하고 파괴한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적인 욕망이 생태계의 교란과 환경오염, 심각한 기후의 변화 등이 되어서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해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 아픈 만큼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우리도 과거 선조들의 시대와 같이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과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과제가 있지만 경제 발전과 인간의 행복 추구 그리고 환경 보호 간에 필요한 사안들을 더욱더 조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를 위한 분별력이 먼저 있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공동의 이익, 공동선을 위한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전은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지난 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의 원천이신 주님, 주님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기 싫은 일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앞장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여 공동선을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살던 곳을 떠나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민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생활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끄시어 주님께서 주신 본디 모습을 온전히 가꾸며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로우신 주님,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바라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22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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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한국의 모든 주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잡는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잠시만 앉아주세요. 오늘 함께 이렇게 미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 또 함께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시골에 있는 풀이 낚아고 있는 이 새까만 신부를 이렇게 도심지까지 불러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빨리 극복하기를 청하면서 뭐 성지에서는 내년도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복합예술공간과 함께 대성전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과 공간이 함께 잘 이번 연도에 마무리돼서 내년도에 희년을 맞이할 때 모든 분들이 함께 기쁨의 축제가 그곳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도 이 모든 아픔들, 역경들 극복하시고 내년엔 더욱더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초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90번입니다.